네, 라이프전 KFC 팀 리그 서울과 KT의 3, 4위 순위 결정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KT의 박수 선수가 먼저 서울의 나경범 선수를 잡아내면서 1대0으로 KT가 서울에게 앞선 가운데 이제 2라운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라운드 나경범 선수에 뒤이어서 서울에서는 박상희 선수가 출전하게 됐는데요. 예. 박상희 선수와 박지호 선수의 대결. 경기 맵의 영향으로 박상희 선수가 우선 박지호 선수를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해줍니다. 네. 자, 조용호 선수 딴짓하고 있고요. 자, 라이프전 KFC의 팀 리그 3, 4위 순위 결정전. 4강에 올라와서 결승까지를 엿봤던 두 팀이 3, 4위 순위 결정전에서 맞서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에 준우승팀, 서울팀, 네. 4위로 밀려난다면은 이번 시즌 농사는 조금 실패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네. 수가 있겠고요. 지난 시즌에 준우승팀이니만큼 3위까지는 노려봐야 되는 것이 서울팀의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KT 입장에서는 신생팀으로서 상당히 좋은 기량을 선수들이 떨쳐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KT가 3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가 크죠. 신예 팀이 3위를 했다. 그 신예 팀의 그리고 신예 선수들 신예 팀의 그 역시 강점이라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 무섭다거든요. 그렇죠. 네. 만약에 3위를 하게 될 경우엔 3차 팀 리그 때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자, 결승전을 앞두고 펼쳐지고 있는 3, 4위 순위 결정전 서울과 KT의 경기입니다. 이제 2라운드를 돌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희 선수와 박지호 선수 경기 맵을 확인을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예, 다크사우론에서 프로토스 대 저그전은 역시나 저그가 어느 정도 유일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역시 뭐 앞마당 간의 멀티거리, 본진 간의 러쉬거리가 좀 먼데다가 네. 예, 앞마당 멀티 지역의 활성화 타이밍이 프로토스가 더블 넥서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그가 좀 빠르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언제나 예. 공격의 주도권을 저그가 가져가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 다크사우론에서 프로토스가 저그를 제압하는 시나리오를 좀 보고 있으면 가로 지역의 정석 플레이 그리고 먼 지역에 걸렸을 때 더블 넥서스에 이은 다수의 포톤 캐논으로 안정적인 방어 라인 구축. 그 이후에 저그가 이제 대규모 힘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박지호 선수가 보여줬었던 첫 번째 경기에서의 그 전략적인 그 게임 운영과 뛰어난 컨트롤을 생각해 봤을 때는 만약에 뭐 더블 넥서스나 좀 기습적인 전략을 보여줄 경우에 박상희 선수와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박지호 선수의 플레이를 아까 보니까 원게이트 상태에서 굉장히 좀 먼 러시거리에 있는 저그를 상대로 참 유연한 대처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줬거든요. 그런 스타일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박상익 선수가 다크사우론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박지호 선수도 러시거리에 상관없이 진짜 박상익 선수를 상대로 혹은 저그 유저들을 상대로 자신만의 플레이, 독특한 플레이를 잘 보여줄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 전적을 보니까 저그 대 프로토스 다크사우론에서 8대5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프로토스가 원래는 저그에 비해서 굉장히 승률이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네. 점점 이재훈 선수가 최근에 김신덕 선수를 상대로 해서 이겼었고요. 또 예, 박경락 선수를 상대로 문준희 선수가 대단히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한 40%까지는 이긴 상황에서 박경락 선수의 아주 좋은 대처에 역전을 당한 예,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것처럼 이 다크사우론이라고 해서 프로토스가 완벽하게 지는 뭐 프로토스의 무덤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게다가 박지호 선수의 스타일 자체가 다크사우론에서는 어떤 색깔로 또 채색이 돼서 나올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자, 박상희 선수와 박지호 선수가 맞서겠습니다. 서울과 KT과 서울의 3, 4위 순위 결정전 2라운드 경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라이프전 KT의 팀 리그 3, 4위 순위 결정전 서울과 KT의 2라운드 경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박상희 선수와 박지호 선수가 맞서겠는데요. 박지호 선수 팀 프로필을 보니까 머리를 새롭게 헤어스타일을 바꾼 거였군요. 네,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선수입니다. 서울팀의 박상희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굵직한 스타일의 네. 박상희 선수. 무게감이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서울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위기에서 구한 경험도 있는 네. 아주 경험 많은 그런 그 저그 유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박상희 선수의 통산 팀리그 전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회 출전을 해서 5승 5패. 아, 절반의 농사에 성공을 했군요. 안타장이죠? 네. 자, 여기서 1승을 더 추가를 하면서 팀의 전적 1대1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맞선 선수, 앞서 1라운드에서 나경보 선수를 가볍게 제압을 했습니다. 박지호 선수. 자,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 네. 아까는 볼이 굵게 상기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몸이 다 풀렸겠죠? 네, 승리에 거부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두 번째 경기까지도 승리로 이끌어 나갈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네 번 싸웠습니다. 팀리그에서 3승 1패의 전적.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바꿔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박지호 선수. 헤어스타일이 유독 멋있어 보입니다. 앞서 네. 1라운드를 잡아낸 이후라서 그런지요. 자, 박지호 선수와 박상희 선수가 맞서겠습니다. 서울과 케이텍, 케이텍과 서울의 3, 4위 순위 결정전 2라운드 경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수평으로 위치한 양 선수 라이프전 KFC 팀리그 3, 4위 순위 결정전의 2라운드 경기입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이 박상희 선수가 5시 방면이고요. 8시 방면에 앞서 1승을 KTEC에게 안겨준 KTEC의 박지호 선수가 포진해 있습니다. 박지호 선수 KTEC이 8시, 서울의 박상희 선수가 5시 방면입니다. 아직까지 박지호 선수가 그 MBC 게임에서 많은 경기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만 뭐 대테란전, 대프로토스전, 대저그전 성적이 상당히 고르고 승률도 좋아요. 총 5경기를 펼쳤는데 4승 1패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박지호 선수는 이제는 뭐 완전히 신예, 뭐 정말 MBC 게임 첫 출전하는 선수 뭐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K-TEC의 역시 기둥은 아, 예, 이 팀리그에 출전한다는 그 소문이 네. 기습적으로 펼쳐 아 기, 저기 미리 그 팬 여러분들에게 공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순간적으로 이제 플랜 카드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화이트 보드에다가 저런 식으로 예, 응원을 하시네요. 금방 사무실에서 빌려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예. 지대 얼짱 지수님이었죠. 네. 지대 얼짱 이런 게 지대가 의미가 뭐죠? 예, 의미가 뭐죠? 정말 얼굴이 짱이다 이겁니다. 아, 지대로 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박지호 선수의 게이트 모습이 상당히 전진돼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프로브 예. 들어와서 정찰을 했고요. 가로 방향에서는 저 프랭카드에 있었던 그 화이트보드에 있었던 말처럼 지대로 먹힐 수 있을 만한 네, 방향이긴 하죠. 네. 자 스포니폴 건설이 되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박지호 선수. 예, 가로 지역이라는 것을 보고 그리고 게이트가 바깥 지역에 나와 있으니까 저글링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포니폴과 게스가 먼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네. 저글링이 상대가 본진 안에 게이트가 있고 그 본진 지역의 입구 지역에 질럿이 서 있게 되면은 저런 빠른 스포니폴을 가져가는 플레이까지 큰 효과를 보기가 힘든데 지금은 게이트가 바깥 지역에 나와 있으니까 본진 지역 그리고 게이트 지역 두 군데를 사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초반에 소수의 질럿으로요. 그러면 네. 그 초반에 다수의 저글링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힘이 들죠. 방어보다는 공격적으로 한번 일전을 불사한 이후에 승패를 결정을 내겠다라는 박지호 선수의 스타일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듭니다. 네. 박지호 선수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다 말았었는데 박지호 선수는 뭐 경기 수가 많지는 않지만 부분적이나마 검증이 되었네요. 대테란전, 대프로토스전, 대저그전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질럿이 이동을 시작했죠. 박지호 선수 이 경기도 기대를 하게 만들어요. 네. 박지호 선수가 박지호 선수 스타일로는 어떻게 해결을 해법을 또 제안을 할 것인가 많은 기대가 됩니다. 물량이면 물량, 전략이면 전략, 그리고 컨트롤이면 컨트롤. 너무 좋거든요. 네. 아, 빠른 스포니풀을 가져간, 뭐, 상당히 빠른 스포니풀은 아니었습니다만, 빠른 스포니풀을 가져간 지금 박상희 선수가 저글링이 밖으로 나오질 못해요. 질럿의 전진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소극적으로 네. 본진 지역의 게이트 지역이나 입구 지역을 사수하기 위해 안 나왔으면, 저글링들이 진작에 날려와서 견제를 줄 수가 있었거든요.
자, 다시 뒤로 나왔다가 물러납니다. 박성희 선수의 저글링. 그런데다가 저 저글링들이 뭐 질럿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본진 쪽으로 달릴 수 있느냐? 아닙니다. 네, 자, 오히려 문을 열어줬고요. 뒤쪽에서 질럿과 싸우는 동안에. 자, 1차 질럿들 무시하고 그냥 안으로 들어가죠. 달려드는 그 저글링이 너무 지금 입구. 입구에 좋은 곳을 지금 질럿들에게 내줬었습니다. 자, 초반에 또 한 번의 찌르기 공격이 감행이 됩니다. 야, 드론하나 잡아주었고요. 드론 하나 들어왔습니다. 앞선 다르죠, 이번에는. 야, 드론 셋까지 잡았어요, 셋. 아, 저글링이 뛰어들어와서 우선 일단 막아냈는데요. 급한 불을, 불을 꺼내고 있는 예. 박상희 선수. 또 하나 뒤로 몰래 들어오고 있죠. 들켰습니다. 스피드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질럿들이 돌아오는 그 길을 여러 갈래로 선택하면서 들어오는 그런 식의 공격 패턴은 잘 안 통할 것 같고요. 저런 식으로 드론에 대한 압박을 준 다음에 캐논 하나 건설하고 바로 확장 지역을 가져가려는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와, 정말 박지호 선수 이 질럿을 드론 사냥하는데 전부 다 소비했을 때는 저글링이 압박을 좀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었는데 어느샌가 포톤 캐논이 완성이 돼 있는 지금 이런 모습. 저글링으로 별다르게 지금 뭐 소득을 보기가 힘든 상황이죠. 네, 네. 그 위치 자체도 완벽하게 계산이 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자, 캐논 완성이 될 즈음에서 넥서스 짓나요? 박지호 선수 아직까지 피해 없습니다. 자, 어브로드를 쫓아내면서 예. 바로 넥서스를 워프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에다가 지금 넥서스, 지금 태미의 넥서스를 워프를 시킨다면은 저게 어떤 공격 유형이 가장 무섭냐면 우격다짐으로 저걸링만 우르르 뽑아갖고 앞마당 쪽이나 본진 쪽으로 뚫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식의 저그가 가장 무서운 법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타이밍은 초반에 드론 3이나 잃었고 일단 그리고 3회 처리 이후에 그 레어 업그레이드를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크트리를 선택하는 공격은 안정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다지 위력적일 수는 없습니다. 네. 확장 해처리가 완성이 됐고요. 박상희 선수 초반에 저글링과 저글링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네. 네. 이런 타이밍이라면 그 이승원 선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수의 저글링으로 저 프롬정찰만 커트해주고 뭐 레어 업그레이드를 가긴 가되 지금 드론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드론 숫자 확 줄여버리고 다수의 저글링 한 저글링 세 부대 정도로 몰아붙이는 플레이가 지금은 더 좋을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또 강도경 선수가 그 송병석 선수를 상대로 그런 식의 플레이를 보여준 적이 있었죠. 그렇죠. 예. 질럿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 확장지역. 야, 박지호 선수. 뻔히 말하고 손을 못 쓰고 있죠. 예, 박지호 선수의 지금까지 그 대저그전 장점이 뭔가 계속 생각해 봤는데, 박지호 선수는 그 저그에게 주도권을 진짜 안 내주네요. 초반에 어떤 식의 공격 유형이든, 원질럿을 찌르든, 뭐, 전진 게이트를 하든, 저그가 마음 놓고 3회 처리를 펴서 레어테크가 쉽게 올라가게끔 안 놔두는 그런 그 프로토스의 정말 대저그전 이상적인 형태를 잘 실천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성적이 아까 나경구 선수도 이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질럿을 킬러처럼 네. 소수라도 보내서 드론 알기를 사냥감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잡아내서 한번 상대 초반 테크를 흔들어 놓고 나서 경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네. 박지호 선수. 초반에 드론 셋 잡히는 건 엄청난, 정말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네. 자, 앞마당 지역에 드론 작업을 위해서 내려왔고요. 마찬가지로 앞마당 보호를 위한 캐논을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스타게이트 올라가죠. 네. 야, 저 스타게이트의 의미도 좋아요. 지금 뭐. 추가적으로 시타넬 오브 아둔을 정상적으로 올리고 게이트를 늘리면서 그 스피드업된 질럿을 압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상대방 러커 보유 타이밍이 생각보다 빨라서 멀티를 빨리 가져갔다고는 하지만 역시나 지금 러커족에게 곤혹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상대방의 체제도 정찰할 겸 오버로드 견제도 줄 겸 스타게이트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 그렇죠. 이렇게 스타게이트를 어쨌든 스타게이트에서 커세어를 단 한 기라도 뽑는다 할지라도 일단 올려놓게 되면은 적의 변화무쌍한 체제에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거기다가 자원적으로 지금 풍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박지호 선수가 계속적으로 이제 공격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이 질럿 압박 타이밍 보세요. 러커 딱 그 볼과 된 타이밍이 오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조금 더 그 함정을 팔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자 러커가 박지호 선수의 진영 쪽으로 달려들기 시작하는데요. 예, 지금은 예 지금 타이밍에는 그렇죠 캐논의
건설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만 저울림으로 일단 막아내고 박상이 썼습니다. 야, 이 질러 러쉬 때문에 저울림들이 러커 공격에 합류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저 캐논의 무용지 누릴 수밖에 예, 없습니다. 둘의 지금 견제 위치는 좋네요. 와, 아, 일단 프로브. 야, 일단 빼야 돼요. 일단 빼야 돼요. 아, 프로브를 많이 잃고 맙니다. 강초 선수. 야, 이거 무운인데요? 캐논이. 예. 뒤쪽으로 한 칸만 더 갔어도 지금은. 그렇죠. 사거리가 딱 닿습니다. 아, 예. 러커에 의해서 안마당 지역에서 너무나 많은 프로브 피해를 잃고 맙니다. 박초 선수인데요. 네, 그 팀들이 타고 좀 박상희 선수가 좀 너무 잘했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네, 만약에 안마당 레서스가 이 타이밍에 깨지게 된다면 뭐 상황 반전되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고요. 박주호 선수 입장에서 그 질러러시 타이밍은 좋았습니다만은 그 질러러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 이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넥서스를 안전하게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타이밍에 저 러커 공격에 험하게 넥서스가 깨지면서 프로토스가 패배한 경기들도 많았거든요. 네. 네, 그런 것을 좀 상기해 볼 필요성도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뒤로 돌아드는 러커에게 우선 앞마당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박지호 선수. 앞마당 파괴되죠. 아. 네, 와, 이거는 상황이 그냥 네. 그냥 급반전인데요. 그렇죠. 자, 박지호 선수 경기 초반에 잘 이끌어 나가고 있었는데 네. 한 방에 역전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박상희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격 갈 만한 타이밍에 공격을 못 가고 병력을 대기시켜 놨다가 앞마당 쪽에 지금 저렇게 견제하고 있는 병력을 몰아내고 난 이후에 넥서스가 지어진 거 보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이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타이밍에 박상희 선수는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요. 네, 자, 한시죠. 확장 시도합니다. 프로브로 발견했습니다만 본진 안에 바로 앞에 있는 앞마당이 깨졌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가 없는 박수호 선수. 자, 위쪽으로 오르시면 질러 보내나요? 용서를 안 하죠. 지역에 있는 저렇게 멀리 있는 스타팅 포인트에 해처리가 펴지게 된다면은 나중에 이 해처리가 펴지고 그 다음에 방어타워가 건설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진짜 파괴하기 힘들 거 아닙니까? 비탈리스크가. 그래도 해처리는 취소하든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은 드네요. 아, 옵저버가 생성됐습니다. 질럿을 투입을 해서 일단 러커를 막아내고 앞마당을 살려야 되겠죠. 네. 한시 지역의 확장 시도, 박상희 선수의 확장 시도. 아, 스카머지를 막아요, 일단은. 얻어맞더라도 질럿은 열심히 자신의 임무를 합니다. 자, 이제 펼쳐 졌는데요. 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과세가 됩니다. 잡아냅니다. 딱 깨졌습니다. 그러면은 네. 혹시라도 못 깰까봐 추가적으로 동원되던 저 질럿들은 센터 쪽을 예우해서 돌아와야죠. 그리고 예, 이 앞마당 확장 기지 쪽에 방어는 정말 단단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박지호 선수의 정말 강점이 유닛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지금 질럿이 왜 센터 지역으로 나가 있느냐? 저것은 일단 다수의 뮤탈리스크가 뭐 본진 지역을 분명히 본진 지역 쪽이나 멀티 지역 쪽으로 와서 견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질럿은 본진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큰 영향이 없는데 저런 식으로 밖에 나가 있으면 제이 멀티를 컷해줄 수가 있는데 걸렸네요. 지금. 네, 자, 발견이 되면서 제가 이제 분면을 나가고 있죠. 예. 보여 있다가. 예. 자, 흩어져서 이번에도 나눠져서 도망갑니다. 한시를 다시 준비하고 있고 그 앞마당까지 함께 준비하는 박상익 선수. 야, 박상익 선수 앞마당을 그 러커 3개로 파괴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자원적으로 참 여유 있게 생겼기 때문에 여유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를 자유롭게 이동을 시키면서 확장 범위, 예, 확장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는 모습이죠. 외롭게 혼자 와서 찔러봅니다만 뮤탈리스크에게 잡히겠고요. 본진영. 박주호 선수 입장에서 넥서스 왜 이렇게 안 지어져? 이런 생각하게 생겼네요. 차근차근 점령해 들어가고 있는 박상희 선수입니다. 다크템플러로 이번에도 좀 재미를 보겠다는 생각인데요. 네, 봐야만 네. 지금은 내주었던 승기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뮤탈리스크 너무 많고요. 네, 오버로드 지금 스피드업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일업이 완료가 됐죠, 뮤탈리스크? 네, 박상익 선수 정도 되는 이 저그 유저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을 때 프로토스가 숨도 못 쉬게 압박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 재주가 있거든요. 네. 자, 오버로드 눈에 띄자마자 네. 옵저버 잡히고 다크템플러 잡히고 경기 운 정말 안 따라줍니다, 박주호 선수. 러커 셋의 승리네요, 지금은. 그러네요.
박지호 선수가 앞마당을 가져가는 타이밍까지만 하더라도 야 박지호 선수 여기서 다크사우론에서 만약에 박상희까지 이겨주게 된다면 KTEC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진짜 거의 승리를 눈앞에 둔 상황까지 갈 수 있겠다 싶었었는데 그렇죠 갈 수 그렇죠. 있겠다는 그 판단이 들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럼 박지호 선수가 2승 정도까지는 무난히 따내줬어야 하는 것이 KTEC의 입장이겠죠. 네, 그러면은 가장 좋았죠. 그러면 성학승 선수를 그 다음 타자로 내보내면서 완벽하게 승리를 붙이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썼을 텐데 예, 박지호 선수 앞마당 쪽으로 지금 여기를 공략하려고 하더라도 옥저버 대동 안 하면은 여기 파괴 못합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커서로 먼저 한번 상황을 살펴봤고요. 예. 틈이 없네요, 거의. 뮤타리스크 바로 또 들어오죠. 박상익 선수. 드랍인가요? 아, 뮤타리스크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마무리를 짓겠다는 박상익 선수의 작전이 아닌가 싶은데. 아, 성큼 부분이. 안 돼요. 예. 힘들어요. 성큼하네. 러커스 우리 지키고 있고요. 자, 본진에 대한 방비는 없습니다. 캐논밖에 없는 상황. 앞마당 지역의 소수 질럿. 예, 캐논은 뮤탈리스크로 제거를 해주고 만약에 여기서 러커가 내린다고 한다면은 뮤탈리스크와 러커를 동원을 해서 캐논 없애주고 그다음에 로보틱스나 혹은 옵저버터리 없애주게 되면은 네. 이 본진 안에 있는 건물 하나도 못 건집니다. 아, 너무나 많은 러커와 뮤탈리스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본진을 지키기 어렵겠는데요, 박준 선수. 아, 박상익 선수의 공격은 조심스럽지만 강력하네요. 네, 자 앞마당 지역의 경력이 올라와 봅니다만 너무나 많죠. 자, 일단 오버로드부터 잡아가만 스토리와 뮤탈리스크. 아, 이거는 아, 힘드네요. 박수 예. 계속해서 경기에 쫓기는 입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진짜 힘들어졌습니다. 예, 뭔가 박상희 선수의 빈틈이 다 안 보입니다. 자, 이번 본진에서의 교전으로 거의 경기, 아, 넥스트 타를 됐고요. 포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박수 선수. 아, 예. 자, 2라운드 경기 박상희 선수의 승리로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1라운드에서 나경보 선수를 제압했던 박지호 선수 앞마당 지역의 러커 셋에 손에 힘입어 상대 넥서스를 제거한 이후에 주도권을 빼앗아온 박상희 선수가 역시 묵직한 자신의 팀의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단숨에 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자, 서울과 KTEC의 경기 스코어 1대1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2라운드 경기는 박상익 선수의 승리로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박지호 선수와 박상익 선수의 대결 2라운드 경기 초반에 드론 피해를 입히면서 앞서 1라운드였죠. 나경보 선수에게 초반 드론 타격을 입힌 이후에 주도권을 빼앗아오는 박지호 선수의 스타일이 그대로 살아났던 경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앞마당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경기 흐름이 완벽하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네. 네. 박지호 선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땐 좀 운이 없었고 예, 박상희 선수는 운이 좀 좋았죠. 예, 러커 셋이 그렇게 과감하게 파고드는 그런 플레이가 뭐 박상희 선수의 결단력에 힘입어 그런 식의 플레이가 나온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네. 사실 보통 캐논 그 하나가 한 칸만 뒤로 가 있었어도 그 러커셋은 아무것도 못하고 잡히는 거였고 그 이후에 박지호 선수의 쏟아지는 물량을 박상희 선수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나올 수 있었는데 네. 러커셋의 승리네요 확실히. 네. 자 서울팀 박상희 선수가 주장으로서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에 이제 3라운드도 역시 박상희 선수가 계속해서 경기를 펼쳐나가겠고요. KTEC에서 다음 주자를 어느 선수로 뽑아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성학승 선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 김신덕 선수가 현장에 준비를 하고 있네요. 네, 김신덕 네. 선수. 짐레너스 메모리에서는 사실 박상익 선수가 저그 유저 아닙니까? 저그 유저를 상대로 해서 뭐 박경수나 뭐 이런 테란 유저들, 예, 그 KTEC이 보유하고 있는 테란 유저들이 나와야 옳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박경수 선수보다는 이 경험이 있는 김신덕 선수를 짐레너스 메모리에서 예, 박상익 선수와 부침으로 인해서 저그 대저그전에서 승리를 거두겠다. 만약에 김신덕이 무너지면 바로 성학승이다. 이런 보관을 두고 예, 김신덕 선수를 먼저 내보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경기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서울팀과 KTEC의 3, 4위 순위 결정전. 네. 4위 하고 싶은 팀, 양팀 가운데 어느 팀도 없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고 네. 3위를 하기 위해서 4강을 돌파한 이후에 숙명처럼 숙적으로 양팀이 만나게 됐습니다. 경기 스코어 1대1로 박지호 선수가 먼저 KTEC에게 1승을 뒤이어서 박상익 선수가 이 박지호 선수를 제압하면서 1승을 서울에게 안겨주면서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KTEC의 3라운드 경기
박상희 선수와 김신덕 선수의 대결은 잠시 뒤에 계속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